축사 해줍니다. 거기세요. 예. 아무나 이런 증명 초장님들에게 축사 보면 그러니까 격려사를 받을 수 없죠. 최고로 영광스러운 목사 안수 받는 기회였다 생각하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. 너 하나님의 사람아.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,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학과 신앙과 도덕적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된다. 이처럼 우리 최자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신학과 신앙과 도덕적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합니다.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. 하나님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. 목사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러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따라합시다.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이거 잊지 마시고 가슴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. 최다영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? 주하는 죄로 주하는 사망에 이르는 그 생명들을 새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. 세상 땅끝까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. 이 일을 꿈에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일을 하도록 우리 최자영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셨습니다. 또 주실 것입니다. 영력, 지력, 체력, 인력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서 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는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에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. 일사하고 순교의 신앙의 자세로 목사의 짐을 담당하시길 바랍니다. 아멘.